종합 격투기 대회인 원주 MMA 페스티벌에 원주시와 강원도가 매년 7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일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치곤 막대한 금액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지난해 보조금 사용 증빙이 엉망이라며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비와 도비 6억 원이 투입된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정산을 놓고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산 내역만 보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 의심가는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한 사람은 10월 29일에 두 차례 심판을 본 것으로 돼 있고 비용도 두 차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인 아마추어 대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날에 다른 걸로써 이중 지급이 됐는데 보시면 또 로드웹 심판이에요. 10월 29일 날은 아마추어 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참가 선수들의 숙박비 증빙 내용도 엉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수들의 입국일은 21일인데 숙박비는 19일부터 결제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 항공권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 선수들이 6월 21일에 입국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들 일괄 다 19일부터 숙박을 하시는데,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21일에 왔어요. 대회 관계자 A씨는 같은 날 여러 숙소에서 잠을 잔 것으로 나옵니다. 증빙 사진에서 보이는 라운드걸은 3명. 정산 서류에는 라운드걸 4명에게 출연료가 지급됐는데 사진에 없는 한 명은 확인 결과 남성이었습니다. 참가 선수의 부인에게 대회 아나운서 비용 3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대회장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드웹 전문 아나운서는 저기 우측에 사진에 보이는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했다라는 증거 자체가 없는데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당장 보조금을 회수하고 오는 8월 열리는 올해 MMA 페스티벌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그리고 더 나아가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면은 수사 의뢰까지 원주시에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이며 더 이상의 지급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추가 자료를 로드 FC에 요청했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환수도 할수 있다면서도 지원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그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종의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MA 페스티벌에 지난해 도비를 포함해 예산 6억 원을 지원한 원주시는 매년 도비 포함 7억 원씩을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